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셔서 깨끗함으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흥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교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성군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의 모든 삶들을 살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친절히 힘을 주셔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동역자에도 같은 은혜로 내리고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변함없이 안감 되지 않도록 전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 자라는 우리들이 좌나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변하여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 71주년 은혜 날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모든 대능을 지키하여 철방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강건하여 적으로부터 하나님을 담대하게 막아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71년 전에 우리들의 힘들었고 어렵고 여러가지 혼란 중에 우리는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나라가 태어나이다. 복된 나라가 태어나이다.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이 항상 넘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여 참여하지 않던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여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옵시고 오늘 방송을 철저한 귀한 청취자들도 같은 은혜로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귀한 하나님 사제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릴 때 30배, 60배 배로 성장하고 더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